안녕하십니까. 블루 스튜디오의 김은자입니다. 지난 겨울은 눈도 많이 내리고 유난히 추웠죠. 그래서 봄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하다가요. 유홍준 시인의 토끼라는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시한편 먼저 낭송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토끼 유홍준. 커다란 귀때기 두 개를 말아주고 들어올린다. 빨간 눈알 두 개를 들여다본다. 하얀 눈밭에서 토끼를 움켜잡은 사람이 두 귀를 붙잡힌 토끼가 버둥거린다. 허공 중에 버둥거리며 네 발을 휘젓고 있다. 오, 누가 귀때기를 움켜쥐고 저울질하듯 한 생명의 전부를 들어올리는가? 오, 이 세상 어떤 영혼, 또 어떤 영혼의 전부가 저렇게 꼼짝없이 붙잡혀 들어올려져 버둥거리는가? 두눈 가득 빨갛게 피가 물린 토끼의 생명의 무게의 눈알이여, 커다란 귀때기여. 참 포획 같기도 하고 밀렵 같기도 한 시입니다. 내 모습 같죠? 물질과 권력이 아니 운명이나 어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일 수도 있겠어요. 그 소나기에 무력해져 버린 인간들. 영락 없이 두 귀때기 잡힌 토끼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세상 풍조에 붙들려 이 옴짝달싹 못하는 나를 아무래도 비웃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살다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또 혹은 어떤 운명의 장난, 그런 것들이 내 귀때기를 들어올려서요. 버둥거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선별하여 들을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 커다란 귀때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슬프게도 우리는 충혈된 눈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나보다 거대한 소나기에 아니 어떤 운명의 영혼을 판듯 꼼짝없이 들어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유홍준 시인은요, 1962년 경남 산청에서 출생했어요. 1998년 시와 반시 신인상을 통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상가에 모인 구두들, 나를 웃는답니다. 저녁의 슬아 등이 있고요. 젊은 시인상, 시작 문학상, 이형기 문학상, 2013년에는 서울시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귀때기가 한껏 잡혀서 바짝 들어올려진 토끼가 내 모습 같은 시였습니다. 오늘 DSB 문학포레스트 김은자의 블루스튜디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